순천시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물성 지상 메뉴들을 개발했습니다. 순천시는 생태 미식 도시 조성을 위해 풀무원 푸드앤컬처와 함께 식물성 원료 사용을 지향하는 칠리버섯 강정, 미나리 튀김 떡볶이 등 식물성 지향 메뉴 6종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. 시는 오는 4월 이번에 개발한 음식을 지역 식당 5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다음 달 채식주의자 비건 동호회 등 관계자를 초청해 무료 시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.